사건은 2011년 1월에 있었던 주택화재 사망사고. 사망자는 한 명 발생했다. 현재는 화재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 모든 정보는 살해자에게 일체 제공되지 않았다. 화재 현장 주변에 도착하자마자 주변을 유심히 살피는 살해자. 현장과 가까워질수록 점점 걸음이 느려졌다. 뭔가를 느낀 것일까? 지금 여기 이 집. 드디어 현장을 찾은 것일까? 놀랍게도 화재 주택을 정확하게 지목한 살해자. 그 뒤에 있어 나한테 있었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 꺼요? 불 내릴게요. 여기 안 들어가는 게 좋겠어. 예? 여기 예. 안 들어가는 게 좋겠어. 지금 일로 와봐. 예. 선생님 근데 지금 여기 네. 이건 남문진 뭔지 모르겠는데 예. 예. 여기 있는 데부터 예. 양쪽으로 지금 쫙 용가들이 도열해 있다. 그리고 지금 저 위에 집 있잖아. 저게 모텔인지 예. 모텔이지. 예. 지금 저기가 3층 정도 된단 말이야. 네네. 지금 1층은 안 보여서 몰라. 예. 2층 지금 창문 보이는 저 전부 다 예. 지금 그 창문에서 영가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 근데 그 쳐다보고 있는 영가들이 네. 눈이 다 도끼가 품어. 그러니까 도끼가 품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원한기란 말이야. 근데 우리 둘이 들어가서 저걸 이겨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살 땅이 아니야. 죽은 자들의 땅이란 말이야. 네. 근데 여기에다가 집을 지으면 사람이 사냐고. 귀신들만 득식을한 땅인데. 아니 어떻게 똑같이 말하냐. 진짜 똑같이 말해. 청기도사님이 앞전에 왔을 때도 나는 근데 청기도사님에 대해서 말을 아예 안 해줬어요. 여기는 죽은 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뒤에 무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여기는 귀신들이 득식을 하는데 영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영업이 되냐고. 술집이나 식당이나 모텔이 참... 여기 그러고 네. 그 땅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신명들이 오시지를 않지. 그 무당들이 신을 자기네들은 모시는 신명이 모시고 온다고 와서 구슬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굿도 할 수가 없는 땅이란 말이야. 여기는 머리 아파. 여기 창문 예. 지금 다 우리 쳐다보고 있어. 여기도 지금 여기 문, 여기가 현관인 것 같은데 저 입구에서 네네네 이쪽 벽 있는 데서 이렇게 얼굴 해가지고 우리 예. 쳐다보고 있고 예, 여기 선... 이쪽에 여기 네. 저기 이게 지금 더 몰려 있어요. 처음에 도치님 갔을 때랑 네. 틀리게 기들이 더 몰려 있어요. 그리고 눈에 불을 켜고 있고 몇몇은. 그리고 여기가 기들이 몰려드는 땅도 있지만 귀문이 열린 땅이에요. 그치 맞지. 내가 본 게 맞아. 스님도 보시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더니 한든 보더니 귀문이 열린 땅이다 그러셔요. 맞죠. 내가 본 것도 맞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기 들어가면 오늘 다 안 돼요. 진짜로. 저기 은혜 선생님도 위험하고 네. 도치님도 위험하고 두 분 다 위험해. 여기는 정말 위험한 곳이라고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더 몰려들어 있어요. 귀들이. 만약에 저번에는 20명 몰렸다 치면 지금 3, 40명이니까 한 배, 두 배 정도 몰려 있을 거예요. 두 배, 세 배가 아니라 열 배는 몰려 있을 것 같은데. 아니깐요. 내가 유일하게 못 간 데가, 혼자서 못 간 데가 여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네. 봐요. 이 사람이 들어와서 해주고 오면 네. 10명에서 20명, 20명에서 30명, 30명에서 40명 계속 불어나.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네. 아, 그러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두 분 다 위험해. 정말로. 말리고 싶어요. 정말로. 여기는 어떻게 터치를 할 수가 없어. 이게 몇 명은 악기 중에 악기가 몇 명이 껴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도 그래. 그래서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이 터에 들어가는 사람 정말 위험하고 쉬워도 금방 쉬워요. 그럼 골치 아파요, 이거는. 한 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몸속에 여러 명이 들어가요. 은혜 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러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게 낫고 너무 힘들어, 여기는. 선생님,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네. 들어오기만 해봐라 네. 이런 여자 목소리가 너희들 들어오기만 해봐라 라는 목소리가 들린다니까. 흑 우리 보고 흑흑 웃기도 하고. 아 짜증나 막 짜증나. 지금 저 오른쪽 나무 보이잖아요. 나무 옆에 보면은 예전에 어제 입구에 여기 뭔가 보였다고 한 게 있죠. 걔가 지금 저기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쪽에 지금 보면은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고 예.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하나밖에 위에 있는 거 끝났고 마킹이 너무 많다. 네, 엄청 많아요. 여기. 여기 밑에도 있고, 저기 위에 있고, 여기에 있고. 네. 암자애들이 지금 오늘 지금 보니까 여기 이 건물보다 이게 지금 관건이야. 얘네들 일로 몰릴 수도 있어. 식당 쪽으로? 그렇지. 왜냐면 옥상에 있었거든. 옥상에서 지금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네. 한 명만 일로 갔잖아. 네. 여자는 분명히 여기 있고. 네. 이 식당에는 남자들 분명히 있단 말이야. 유튜브로는 못 정도... 들었지? 어? 예, 지금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못 들었어. 여자 막 웃는다. 한장한다. 아이고. 근데 여기 막 심하게 웃는다. 아, 얘네들을 원래 이런다. 얘네들 어쩔 수가 없다. 길 안내해주고. 얘네들은 왜 이렇게 못 떠나는 애들인가 보다. 가자. 어디를요? 내려와. 집에 가자고요? 들어가지 못할 바에 내려가야지. 지금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선우 선생님도 그러셨잖아. 선생님, 그럼 우리 식당 한쪽만 한번 보고 갈게요. 식당 쪽은 좀 괜찮거든요. 식당 쪽은 어떻게 변했나 그것만 보고 가요. 어차피 길이 틀리니까. 따라온다. 조심하세요. 여보세요? 네네. 지금 식당 들어갈 거죠? 네. 그러면 거기라도 찍을 거죠? 고집 못 말리니까 그 문 열고요. 네네. 존중하게 얘기를 해요. 선호 선생님, 저기 은혜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던 네. 도치님이 얘기하시던 네.
내가 얘기를 하던, 네. 저번에처럼 내가 얘기를 하던, 네. 그렇게 해서 영가들 조금 달래주고 싶어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무슨 얘기,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왼쪽이요. 왼쪽?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그냥 한번 둘러보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선생님, 잠깐만요. 저 잠깐만 토 좀 할게요. 화내지 말아주세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저희들 계속 들어올 수있습니다. 아, 여기 누가 약 먹고 죽은 사람 있나? 왜 이렇게 헛구역질을 하지? 아, 그 전에는 없었는데 모르겠어요, 자꾸. 그러니까 가보자. 어디로 들어가? 입구, 예. 네. 누구십니까? 이렇게 저한테 기운 주시는 분,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오, 진짜! 야, 아, 나 잠깐만. 내 그런 줄 알았다. 어, 깜짝이야, 진짜, 씨, 겁나 깜짝 놀라. 여기 지금, 여기도 지금 화가 나신 분들이 많아. 천천히 내 뒤따라와. 그리고 네. 뭐 보이더라도 그거에 네. 의식하지 마. 울치씨, 아까처럼 깜짝 놀린다거나 네. 그러지 네. 마라고. 아, 예, 알겠어요. 겁나 무서운데 오늘 왜 이렇게 무서웠냐 진짜. 여기가 네. 여기가 귀문의 통로구나. 이렇게 네. 그렇죠. 지금 이런 네. 저기 문 있잖아. 네. 문을 해서 지금 벽이 다 똑같이 봐. 똑같이 봐. 벽으로 해서 이렇게 네. 아따, 왜 이렇게 소름이 돋냐. 아, 미치겠네. 소리 안 나요? 발소리. 나만 자꾸 아까부터 발소리가 나나요? 제 주변에서 계속 소리 들리거든요. 아까부터 주기적으로. 이게 어떤 소리냐면은 살금살금 다가오는 소리 있죠. 최대한 소리를 줄여가지고 그런 소리가 계속 난다니까.
여보세요? 방금 지나가는 거 봤죠? 예. 방금 지나가고 내가 아까 전에 라이트 그 조명. 예. 그게 어떻게 됐냐면 아까 킥 퇴직했잖아. 네네. 그걸 퇴직시키면 안 되네. 네, 그 애들은 예. 아까 밑에서부터 따라 올라왔어. 예. 아까 중간쯤 내가 이리서 아까 잠깐 들어가다 나왔거든. 네네. 그때 들어갈 때 봤을 때 뒤에 자기 발 옆으로 같이 따라가고 싶은 거야. 밑에서. 예. 근데 얘네들은 그냥 불빛을 해갖고 비치는 것 같고 갈 애들이 아니야. 걔네들 불을 비치잖아. 자기 정면으로 다가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똑똑한 거야. 아까 말씀드렸잖아. 네. 걔네들 앞으로 계속 다가오고 싶은 거야. 근데 얘네들이 좀 활발해. 기운도 굉장히 센 애들이고. 그리고 지금 또 한 명이 금방 앞에 공부기에서 지나고 안에서 들어갔잖아. 네. 하얀색 천 끝도 싹 지나갔잖아. 네. 네. 그 애들이 네. 너무 강해. 아이씨, 잠깐만요. 일단 나와야 될 것 같아. 일단 나와가지고. 네. 담배 피우고 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일단은 네. 저 형님하고 통화를 또 좀 먼저 한번 해봐요. 예. 왜 저런 다 유일한 거지? 지난번에도 저런데 왜? 저번으로 다 보는 거야. 어? 박쥐가 날아다녀가지고. 예. 얘네 일로 다 빠지네. 예. 어디로 가야 돼? 일로 가는 거야. 일로 가야 돼. 오! 아씨, 깜짝아. 아. 뭐야. 아니 뒤에 아까 걔 남자 밑에 다 했잖아. 한 명이 있는데 어디 있냐면 지금 여기서 나왔지? 예. 네. 어디 있었냐면 얘 위에 있었거든.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야. 저쪽이 길이 막혔는 거 여기 있었어. 와, 나 밥 엄청 걸린다. 얘는 지금 저거 없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지금 여기 그러니까 이 전체가 통로라는 거죠? 저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메비우스의 띠를 생각하는 여기가 지금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계속 뱅글뱅글 돌아 순환을 해. 이 건물뿐만 아니야. 이 지금 저 문 있지. 다 똑같아. 청기도사님도 내가 맨 처음 왔을 때 저기서 보고 청기도사님도 저기서 시작된다 하고 선생님도 지금 저기서 시작된다 하고 여기는 산자의 땅이 아니야. 여기도 저 건물이랑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달래면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양해를 구하면 받아들여주는 편이야. 받아주셔 여기는. 근데 저쪽에 단란주점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거기는 완전히 도끼를 품은 사람들이야. 도끼를 품은 용가들이야. 귀문이 열려있고 네. 그 귀도가 생겨있는 곳인데도 그걸 순환, 거기는 순환, 여기처럼 메비우스처럼 순환을 안 해. 계속 그 자리에 머물어. 선생님, 근데 아까 계속 웅성웅성 되지 않아요? 아닌가요? 내가 아까 웅성웅성 된다 했잖아. 아니, 울리면서 웅성웅성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웅성웅성 하는 건가, 지금? 그러니까 애들 몇 명, 여자들 몇 명이 웅성웅성 되는 거야, 웅성웅성 되는 거야. 있고 우리가 지금 화작거리가 된 거야, 나랑 우치님이. 선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죽은 자의 자리에 선자가 들어왔으니까. 하나는 그냥 꺼졌다. 어? 왜 이렇게 됐지? 왜요? 어? 왜요? 이렇게 됐어. 응? 이렇게 됐어.
이렇게 탔어. 그렇게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기하다는 얘기지. 다른 데는 지금 다 정상적으로 타는데 이것만 이렇게 됐어. 신기하네. 이거 끌게. 그러나 향수여서 어르신들이 엽전은 안 내신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를 정리해 보면은 이 건물에 기문이 열려 있고 여기도 열려 있고 네. 저 우리 안 들어갔던 그 건물도 열려 있는 건 맞아. 근데 네. 여기처럼 메비우스티처럼 이렇게 꼬여 있는 형식일지 아니면 흘러가는 형식일지 저기는 들어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둘 다 기문은 열려 있는 게 맞아. 여기 그리고 여기도 아까 거기처럼 산자이터는 아니야. 여기도 여기 내가 봤을 때 네. 영업을 할 때 했더라도 식당으로 네. 영업을 했더라도 여기 장사 안 됐어. 장사 안 됐어. 100% 안 됐어. 이렇게 귀문이 열려 있는 곳은 장사가 안 됐지. 허락을 해주시니 여기는. 근데 저기는 도깨비 품어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빌어도 예. 아니 근데 누가 얘기해 자꾸? 어? 왜?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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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 뒤를 쳐다보냐고. 얘기 안 들렸어? 무슨 얘기? 내 뒤에 뭐 있어? 뭔 소리야, 진짜. 야, 애기들아, 사탕 밖에 있어, 밖에. 밖에 가서 찾아 먹어. 밖에 가서 먹어. 친구들 맛있게 먹고 있는데 왜 안 나가서 먹어? 우치야. 네. 이제 나가는다. 누가요? 여기 계시는 분이. 선생님. 자꾸 우리 승진 건드리지 마. 니들 안 죽을 수 있어. 우리들 참고 참는데도 한도가 있다? 뭐 승거 체험한다, 뭐 한다고 자꾸 사람들 오는데, 너희들만 오는 거, 너만 오는 거 아니야, 여기. 다른 사람들도 왔어. 근데 그 사람들 우리 때문에 홍기백산에서 나갔어. 알아? 이제 오지 마라. 오늘은 이 사람이 우리한테 빌어서 들어오게 해줬는데 오지 마 이제. 오면 우리 그냥 안 놔둬. 저쪽 안쪽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돼. 거기는 더 우리보다 더 도끼 품은 애들이야. 우리는 그나마 인사하고 빌었으니까 들어오게 해줬지. 어? 저기는 들어가자마자 너희 쓰러트릴걸? 잠깐만 뭐야. 나가세요. 갑자기 치고 들어오냐? 잠깐만. 몰려든다요. 어? 나가야 될 것 같아. 나 진짜 어깨가 걸린다. 선생님 우리 나가요. 체험하러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올때는 저희들이 소소한음을 준비해와서 쓸데적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는 식당은 그나마 네. 이렇게 향피우고 빌어서 네. 허락은 해주지만 여기는 향 피우고 뭐하고 술 대접하고 해도 안 돼.
여기에는 아쉬움으로 끝내. 그리고 여기 다시 오지 마, 혼자서. 여기는 네. 30년, 40년, 50년, 100년 된 만신이 오셔도 안 돼. 아쉬움 갖지 말고 빨리 가자니까.